접속부사는 제일 흔한 자리가 지금은 한 문장만 제가 그 약어로 드렸기 때문에 앞에 마침표가 없지만 빈칸 앞에 마침표를 하나 크게 찍어놔요. 그냥 마침표. 접속부사 자리에 제가 이렇게 해드리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 그 앞에 문장 있다 치고 이렇게 마침표를 크게 찍어놓으라. 그리고 이 뒤에 컴마도 좀 색깔을 칠하셔서 눈에 띄게. 접속부사 제일 좋아하는 자리. 아셨죠? 접속부사 중에 1순위로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마침표, 블랭크, 컴마예요. 아셨어요? 자, 접속부사 1순위의 자리가 뭐라고요? 마침표, 블랭크, 컴마라고. 다시. 접속부사 1순위 자리가 마침표, 블랭크, 컴마인데, 이제 우리는 지금 특강을 하는 거지, 막 기초적인 수업이 아니라서 제가 안 넣어놨는데, 곁다리로 세미콜론이라는 걸 하나만 더 추가해 놓으세요. 세미콜론은 마침표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문법의 차이는 세미콜론 뒤에 시작하는 단어가 소문자로 시작하는 그 차이가 하나 있어. 그래서 접속부사는 어떤 자리에 들어간다고요? 마침표, 블랭크, 컴마예요. 아니면 세미콜론, 블랭크, 컴마. 자, 다시 접속부사 기본 자리에 어디라고요? 마침표, 블랭크, 컴마. 아니면 세미콜론, 블랭크, 컴마예요. 세미콜론의 차이는 뭐라고요? 마침표랑의 차이? 뒤에 시작이 소문자예요라는 거예요. 뒤에 시작이 소문자. 자, 접속부사라는 애들은 접속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접속사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은 뭐죠? 접속사들의 가장 큰 특징. 접속사는 절과 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절에는 누가 있어야지만 절이야. 무조건 동사가 있어야지만 절이에요. 그래서 접속사 하나는 동사 몇 개를 연결시켜 줄수 있어요? 마침표가 찍혀 있는 한 문장 안에 동사 두 개를 연결시켜 줄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의 가장 큰 특징. 근데 방금 전에 제가 접속부사의 자리를 알려드리면서, 아니, 접속부사의 자리를 알려드리면서, 자, 되게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한글 단어 자체가, 얘는 끝단어가 뭐죠? 부사죠. 부사예요. 부사라는 거는 뭐가 아니란 소리예요? 접속사가 아니라는 소리지. 접속이라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을 내용으로 연결해 줄게요. 근데 나는 문법상 접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마침표가 찍혀 있는 한 문장 안에서 절과 절, 즉 동사 두 개를 연결할 순 없어요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접속부사라는 명칭이.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접속부사는 자리가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중요한 거야. 앞 문장과 뒷 문장은 연결되지 않았어. 앞에도 마침표, 뒤에도 마침표. 우리는 서로 각각 다른 문장이에요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빈칸의 위치, 접속부사가 들어가는 빈칸의 위치, 마침표, 블랭크, 컴마예요. 여러분, 얘기 좀 해보세요. 나도 마스크 쓰고 할까봐. 자, 얘기해보세요. 어떤 자리? 접속부사 자리? 마침표, 블랭크, 컴마지. 다시? 마침표, 블랭크, 컴마인데 그만큼 중요한 것도 뭐 있다고요? 세미콜론, 블랭크, 컴마라고. 다시? 세미콜론, 블랭크, 컴마. 근데 세미콜론 어떻게 생겼는데? 처음 있고 밑에 이거 쉼표 같은 거 있는 거, 그게 세미콜론이에요. 자, 세미콜론은 뒤에 누구로 시작해야 된다고? 소문자로 시작해야 된다고.